현대차 그룹이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인수자로 선정되면서 현대차가 조성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개발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도심 복합 개발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한전 부지를 업무 시설과 문화, 컨벤션 기능을 모두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규모만 큰 복합단지가 아니라 수직 계열화된 자동차 전문 그룹의 정체성을 극대화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아우토슈타트와 같은 대규모 자동차 테마파크가 서울 강남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본사 부지를 활용해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본사와 자동차 박물관, 출고 센터의 기능을 모두 갖춘 폭스바겐 아우토슈타트는 연간 250만 명이 방문하는 독일의 대표적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지가 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지만 복합 개발로 제대로 부동산 개발한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합 개발에서 가장 큰 관건인 자금 조달의 경우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입니다. 대표적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는 차입금을 제외해도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모두 23조 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금 조달이 무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 계열사가 연간 창출하는 잉여 현금이 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2년 안에 인수 자금을 대부분 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현대차 그룹의 유동성 악화와 재무 안정성 저하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성에 나서면 코엑스와 한전,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로 이어지는 대규모 복합단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